예, 안녕하세요. 앱톡입니다.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참 좋아하죠? 그 작은 화면 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 모습 종종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아이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재미있는 게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. 바로 크립십인데요. 작은 아이들의 작은 손이 더욱더 유리한 게임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플레이어가 한 마리 여우가 되어서요. 양치기 몰래 양들을 잡아먹는 게임입니다. 내용만 들으시면 잔인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. 이 단순한 그래픽과 원색 가득한 화면을 보시면요. 귀엽다는 생각 먼저 드실 것 같습니다. 양치기를 피해서요. 양들 쪽으로 방향을 옮겨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돌도 조심해서 옮겨주셔야 돼요. 돌에 부딪히게 되면 잠시 여우가 기절하게 됩니다. 이러다가 양치기에게 걸리기라도 하면 바로 잡혀서 죽게 되는 모습 보실 수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. 예,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양의 수도 많아지고 잠자고 있던 양치도 깨어나고 움직이기도 하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. 처음에 쉽게만 느껴졌던 게임이요. 장애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흥미를 더해가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수준도 이지, 미디엄, 하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난도만 선택하실 수 있어요. 그럼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안드로이드 라이프 즐기시길 바라면서요. 지금까지 앱톡의 얌생이었습니다.